일산 충정교회가 2019년도 제17회 난침병 어린이를 위한 바자회를 열었습니다. 18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된 바자회에는 먹거리를 비롯해 의류 등 200여 개의 부스가 마련됐습니다. 바자회에서는 또 충정교회 옥성석 목사의 책 예수를 보고 듣고 만진 요한이 쓴 복음의 출간 기념회가 열렸습니다. 교회가 어쨌든 좋은 이미지를 사회에 주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의 작은 이 몸짓이 또 교회가 정말 필요하구나, 또 교회가 유익된 일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좀 알려주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. 바자회와 신간 판매 수익금은 모두 난치병 환우를 위해 쓰일 예정입니다.